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이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인 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깨어진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고통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부부 사이에 또는 부모 자녀 사이에 또는 가족 형제들 간에 또는 교우들끼리도 또는 일터에서 여러 인간 관계 깨어진 아픔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의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을 주목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관계의 어려움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드러납니다. 아, 제임스 휴스턴이라고 기도에 대한 참 좋은 책을 쓰신 목사님이 아,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은 너희 믿음의 이력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그 남편 된 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안다는 거죠. 아, 여러분 제 아내 얼굴 보셨습니까? 네. 그게 제 믿음입니다. 네. 어, 남편의 얼굴은 아내의 믿음의 이력서입니다. 자녀들의 얼굴은 부모의 얼굴의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얼굴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단히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바쁘기도 하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어, 그래도 절대로 사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제인 아담스라는 여인이 평생을 시카고 그 빈민가에서 어, 불황 청소년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부모에게 이런 아주 참 소, 중요한 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딸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지금 오븐에 음식이 타고 있어도 먼저 딸과 이야기하세요. 아들이 아버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 가게 문을 닫고서라도 아들의 말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돈을 버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에 돈을 버는 것입니다에 눈이 확 뜨일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돈 버는 것 때문에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하거든요. 그 애들 학비 벌어주고 뭐옷 사주고 해야 되니까 내가 아이들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벌어 놓은 돈, 그 아이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돈 조금 벌어도 아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사랑과의 관계가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의 질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로워집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위 사람에게는 순종하게 되고 아래 사람에게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대로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위의 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도, 일터에서도, 모든 관계에서 다 공이 적용돼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그러면 정말 행복하게 삽니다. 그런데 이렇게 윗사람에게는 순종하고, 아랫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굳이 꼭 이렇게 교회 예배 와서 들어야 됩니까? 너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내용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알아도 그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기는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알지만 막상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 윗사람에게는 겉으로만 잘하고 속으로는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랫사람에게는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용하고 억압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그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가정 문제, 우리의 사회 문제, 정치 경제 문제,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듣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알아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순종하고 사랑해야 되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깨어진 관계, 인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는다고 말하죠. 그새 사람을 입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뜻.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일토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됩니다. 전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몰랐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깨어진 관계의 치유의 열쇠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하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게 되고 아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가족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일터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상정과 종의 관계에서 오늘 말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는 정말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예수를 믿은 노예들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야 되지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는 거죠? 그의 상전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순종했는데요? 겉으로만 순종하면 됩니다. 겉으로만 속 마음이야 뭐 부글부글 끓든지 욕을 하든지 뭐 원망을 하든지 겉으로만 예의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에 거하십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장전에게 주님께 하듯이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간 관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아마 이 주인과 좋은 관계일 겁니다.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관계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주인과 좋은 관계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자, 주인과 좋은 관계도 그 정도라면 해결 안될 인간 관계가 없지요. 이건 종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은 자기에게도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도 하늘에 내 주인이 계시다. 그래서 종들을 전처럼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그리고 아주 합리적으로 대합니다. 억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거하시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씀으로, 설교로만 되어진 게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골레스 교회 안에 이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골레스 교회 안에 빌레몬이라는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노예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그 노예 중에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을 갔다면 붙잡아서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서 사도바울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거듭났습니다.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다니는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는... 종으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여겨달라.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빌레몬이 그 사도바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주교가 됩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강하다고 하는 말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요즘과 같은 교회에서는 잘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 초대교회 당시 때 회심의 절차를 가만히 살펴보면, 아,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우리처럼 예배에 같이 참여하거나 성찬을 같이 받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때당시는 핍박을 받던 시대입니다. 만약에 어떤 끈아풀 같은 사람이 교회를 해꼬지하려고 거짓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들어왔다가 그 성도들의 모임에 참석을 해서 누가 교인인지 알게 되면 교회는 풍비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겠다고 해도 그 사람을 따로 양육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복음도 분명히 전할 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어떤 기준으로 그걸 알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계셔서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졌는가? 모든 인간관계가 다 변했는가? 그걸 보고 거룩하고 화평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고서야 비로소 그 사람을 세례를 주고 그리고 성찬을 같이 받았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3년 정도 걸렸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을 3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하고 삶의 변화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때는 다 침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참여를 합니다. 그 사람의 감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정말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받게 됩니다. 성찬 누구에게나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아쉬울 때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때, 그래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확증하게 되어서 함께 성찬을 받고, 그리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포옹을 했을 때그 마음의 뜨거움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웠고,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 그런데 그 중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인이고, 한 사람은 종이에요. 누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도, 하여튼 주인과 종이 그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을 같이 증인으로 참여하고 성찬을 같이 받을 때 형제 같은 마음, 가족 같은 마음, 한 몸이 된 심정, 충분히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주인과 좋은 관계가 극복될 수 있을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그게 교회였고, 그래서 그 핍박 중에도 초대교회는 부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회심의 변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회심의 변질이 뭐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기준이 뭐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하면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뭐 필요해요?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이 왕이 된 삶을 그 사람이 정말 사는지 아닌지는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만 하면 우리는 세례를 줍니다. 그 결과가 뭐죠? 우리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관계의 회복이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안에 와서 싸우는 일이 생겨요. 세상에 교회에서도 직분이라는 게 있는데 이 직분을 어떤 계급으로 생각해요. 그냥 교인보다는 집사가 더 높고 집사보다는 권사가 더 높고 권사보다는 장로가 더 높고 교육자들 사이에서도 전도사보다는 목사가 더 높고. 이게 바로 회심의 변질로 인해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초대교회는 주인과 종사의 관계도 다 뒤집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의 중심은 어디에 있죠? 예수를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거하시는지, 그래서 진짜 새 사람을 입었는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속주함을 받은 기쁨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인간관계 전체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의 다툼과 깨어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속죄의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까? 분명히 믿어요. 다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암 받았다고 다 믿어요. 그런데도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되고, 그리고 계속 관계는 뒤틀어져 가요. 풀려지지가 않아요. 속죄의 은혜가 내게 있는데 왜 그렇지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왕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관계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안 하시죠? 아직도 하시나요? 이유가 뭐죠? 속주의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실제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싸워요, 도대체? 어떻게 할 말, 안할말다할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 관계를 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권위, 악한 권세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원하는 일을 순종하라고 말씀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순종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위의 권위의 순종은 예를 들면 그 사람이 비인격적이고 너무 교만하고 욕심도 많고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너무 성격이 거칠고, 욕도 하고, 욕심도 많고, 이런 윗사람을 어떻게 순종하느냐. 내 윗사람이 그런 사람인 경우 어떻게 하냐.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그런 문제에 지금 부딪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과 그 사람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르면 얼마나 다릅니까? 아유, 목사님,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아, 정말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런 사람을 윗사람으로 나는 모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 자신은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교양이 있고,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비이기적이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얼마나 화평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개해라. 그 사람 얘기나, 사람은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종이 한장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에게 순종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우리의 얼굴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수준이 안 맞고 비인격적이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정말 성격도 아주 안 좋고 자기중심적이고 아랫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그런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죠? 도대체 우리는 그 사람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단 하나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그거 하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그 사람도 악하고 나도 악해요. 그 사람도 문제고 나도 문제예요. 그 사람도 이기적이고 나도 이기적이에요. 그 사람도 음란하고 나도 음란해요. 다른 게 있다면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 그거 하나가 그 사람과 다른 거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때 이제는 더 이상 전에처럼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이 뭐지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합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계속 여러분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다 잘하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사람에게 아주 이타적인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위에서 죽으셨나요? 그랬다면 십자가가 필요도 없을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로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다시 한번 보시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 이제부터는 예수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윗사람에게는 예수님께 하듯이, 아래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거기서 우리의 모든 관계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정말 계속 주목하는 것입니다. 골로셔서 3장 22절에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기 주님을 두려워하면서라는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어야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주님이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성질이 나도 성질 나는 대로 말을 못해요. 화가 나도 화를 못 내요. 예수님이 두려우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목에까지 올라와도 일단 주님 앞에 걸러야 돼요. 주님, 이 말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정말 좋아하실까? 그래서 모든 관계, 모든 말, 모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비로소 주님이 우리 관계를 푸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두려워하니까. 주님이 깨어진 관계를 다 고쳐내실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화평해요. 그러나 화평하기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자는 건 절대로 안 돼요. 거룩해야 할. 거룩함도 지키고 화평함도 같이 지켜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요. 이 사람이 주님을 보게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전도사님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로 상담을 왔어요. 그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아, 정말 정말 횡포에 가까운 일을 하였더라고.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섬기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정이더라고. 근데 그 전도사님과 함께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성경을 같이 보았어요. 사무엘이 그 엘리 제사장 밑에서 홈리와비누아스그 제사장의 두 아들과 그 교회를 성전을 섬기던 때 그리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그렇게 지내던 그때 일들 다니엘이 새 친구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의 말할 수 없는 폭정 밑에서 거기서 지냈던 일들 같이 쭉 읽었어요. 그리고 그 전도사님 마음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 제가 다시 돌아가서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분별과 판단을 주세요. 어느 여자 교수님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분이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를 얻고 그리고 한국 교수로 임명이 되어서 오셨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계셨어요. 어머님이 6.25 사변 때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그딸 뒷바라지를 다 했습니다. 떡장사부터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딸 뒷바라지를 했어요. 유학까지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교수가 되어 온 겁니다. 교수가 되어서 어머니 생신 때, 어머니, 어머니 소원이 있으면 하나 말씀하세요. 제가 어머니. 그동안에는 저를 위해서 사셨는데, 제가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하고 같이 교회 가주면 내가 다 소원이 없다, 더 이상. 그러지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다니는 교회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와 보니까, 아, 세상에, 교회 안에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교회인 줄 생각도 못 했어요.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나는지. 난더 이상 이런 교회 다닐 수 없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딸 얼굴 표정이 안 좋은 걸 알고 그 어머님이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 교회?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이렇고 저렇고 교회 안에 어떻게 어,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울 수 있으며 난 다시는 교회 안 나가겠다 그랬어. 그때 그 어머님이 눈을 지그시 감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날 평생 교회 다녔어도 하나님 한분 좋아서 다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불평하는 소리 하나 듣지 못했는데 너는 어쩌다가 그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불평하는 소리만 들었니? 이 말에 이 교수님의 마음에 충격이 왔어요. 자기는 박사학위까지 하고 그리고 교수입니다. 어머니는 사실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의 마음이 어찌 그리 넓고, 자기 마음은 어찌 그리 좁으냐 말이에요. 어머님이 수십 년 교회를 다니신 것이 그냥 다니신 것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잘하는 동안 어머님이 자기를 뒷바라지하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한번 원망, 불평, 탄식 안 하시고. 늘 감사하다, 하나님 감사하다, 그렇게만 하셨던 어머니, 그게 그냥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실제로 자기가 겪어보니까 자기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형편인데도 모든 게다 불평이고 원망이고 탄식인데, 어찌 어머니는 감사만 하시나? 우리 어머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셨구나. 그리고 정말 울고 회개하고 그가 믿음을 지키신 일을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노예가 없어요. 여기에 종인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종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아니, 성경이 뭐 노예제도를 지금 찬성하는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예제도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예요. 얼마 전까지도 사실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제도가 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독교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종의 윤리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을, 여러분들이 저를 어, 주의 종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 여러분, 그,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은 도망가면 안 돼요. 네.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어요. 아니 그러면 마귀 종이나 예수 종이나 종인데 똑같네. 이건 정말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마귀의 종이나 예수의 종은 두 가지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마귀종 아니려면 예수님의 종이 돼야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기 싫으면 마귀종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의 종은 영원한 멸망이에요. 끝도 없는 고통과 멸망이에요. 예수님의 종은 영생의 영광이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났을 때 저는 주님께 저 자신을 종으로 드리겠다고 스스로 자원해서 헌신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아버지가 목사가 되라고 그래서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가 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싫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은혜의 눈이 열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이 가장 큰기쁨이더라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비참한 삶인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건 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정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왕이 입는 옷을 입는 것이 그게 어떻게 슬픈 일일 수 있겠어요? 내가 죄의 종로를 닫은 자가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고귀하고 가장 기쁨이 있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을 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 하듯이 섬긴 사람. 24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깨어진 관계가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올려 드리세요. 하나님, 저이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누구랑 사이가 안 좋습니다. 전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정말 잠도 편안하게 못 잡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위에 뿐이면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여러분보다 아랫 사람이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다 뒤집어 놓으시고 바로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깨어진 관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사는 자가 새 사람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관계의 치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 삶의 깨어진 사랑과의 관계가 다 회복되고 치유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내 삶의 관계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주님만 이제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을 감사.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은혜찬양사합니다 굵은 언어로 함께하시는 주님께 감사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놀라우게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주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은혜의 주 들어주셔서 은혜 주님 온전히 함께하셔서 발급하고서 존스을 믿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복이 하소서. 하나님 누구를 대하든지 다 예수님께 하듯이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주소. 예수 님는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과 축복이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 치유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있는 사랑과의 깨어진 상처로 인한 고통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깨어진 관계에 임하여 주소서. 주님은 고치지 못할 관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치유하지 못할 상처가 없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상처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을 보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이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맡아주소서 삶의 변화의 기적, 관계의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렸습니다. 그 마음과 정성과 사랑, 고백,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육관 건축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헌금을 작정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고백과 믿음을 또한 주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심령에 그리고 연약한 육신에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온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이 사회 안에 깨어진 일, 분열된 일 하나님께서 다 치료하고 통합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특히 남과 북,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에 교회와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에게 속히 진정한 자유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결 선교사님 온성도 목사님 주의 종들을 속히 풀어주소서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셔서 쉽지 않은 여건 사역 환경 속에서도 세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